제2의 지구라고도 불리는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 화성, 물이 흐른 흔적과 대기가 있는 데다 자전주기도 지구와 비슷해 인류가 오랜 기간 거주 가능성을 탐색해온 행성이기도 합니다. 최근 화성 이주를 위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는 지난 4월 2일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는 문 투마스 계획을 위한 전담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인류를 먼저 달에 보낸 뒤 달을 중간 거점으로 삼아 화성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rtemis 2 is more than a mission to the moon and back. It is the next step on the journey that gets humanity to Mars. 달에 도착한 인류가 임무를 수행하며 화성 탐사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40년대에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원대한 계획의 첫 삽을 뜬 셈입니다. 한편 나사는 화성에서 인류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한 마스 듄 알파를 공개했습니다. 실제 화성처럼 붉은 흙을 깔고 라바크리트를 주재료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약 48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나사는 마스 듄 알파의 과학자 4명을 1년간 거주하게 한 뒤 장기간 우주 임무를 위한 생존 환경 유지, 운동, 식량 재배는 물론 고립된 상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합니다. 이게 맞아? 화성에서도 인류가 보낸 로버들이 활발하게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퍼시비어런스까지 인류는 화성 탐사 로버를 표면에 착륙시켜 화성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로버 퍼시비어런스에 실린 무인 헬리콥터 인전 1기는 올해 4월 50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구 대기 밀도의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인전 1기는 로버가 가기 힘든 협곡이나 절벽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간 기업에서도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 스타쉽의 첫 시험 발사가 4월 20일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우주선으로 불리는 스타쉽은 1단 로켓 슈퍼헤비와 2단 우주선 스타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타쉽은 1단과 2단의 분리에 실패해 발사 4분경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 비행 결과를 분석해 다음 시험 비행 발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화성 이주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상 우주 뉴스였습니다.